이 좌빨 새끼들이 오늘도 이제 영상 한번 찍어보겠는데 개구리 먹으면 야만이다고 뭐 개소리 하는데 나는 성견을 먹는 거지. 이 아주머니 이거 뭐 치와와 이런 거 아니잖아요. 성견이죠. 이걸 안 먹으니까 내가 빈혈이 또 왔어. 그래서 오늘 또 개고기 마려워서 개고기 먹으러 왔는데 뭐 이렇게 별로 이렇게 반가워하지 않는 것 같아 아주머니가. 그래서 이 집 매출은 내가 올려준다. 어? 여러분이 이 개한테 물려봐, 큰 개한테 물려봐야지. 아, 개고기가 먹는 거구나를 깨닫게 될 거다, 이 새끼들아. 뭐, 이 새끼들 말이야, 어? 뭐, 이 새끼들. 야, 개고기 먹었대냐, 임마. 저기, 어? 좌우가 없는 거야, 임마. 배고프면 먹는 거지, 새끼들 말이야. 이거 먹으면 무슨 야만인이래, 미친놈들. 아니, 스테이크는 야만인이 아니야, 스테이크는. 스테이크는 피자 먹잖아요, 사모님. 그쵸? 난 닭이 더 불쌍해. 닭은 토막을 내잖아요. 슬퍼. 저 중국은요, 저것도 먹는데 병아리도, 그쵸, 사모님, 그쵸? 예. 지금은 개고기 시대가 더 돌아왔습니다. 이게 옛날에 왕이 먹고 북한도 개고기를 먹는다면서요? 김정은도 먹는데 왜 이거 지랄들이야, 대한민국 새끼들. 개가 만약에 귀엽지 않으면 안 키웠을 거 아니야, 그쵸? 그렇잖아. 개가 만약에 귀엽지 않아서 봐. 어? 자, 잡아먹지, 안 그래요? 사모님, 중국은요, 중국은 그 돼지고기 그 새끼도 잡아먹더라고. 귀엽던데? 난 오늘 이걸 맛있게 먹겠습니다. 사모님 자주 올게요. 이제 내 식성은 변하지 않았어. 내 식성은 변하지 않았어요. 개고기 먹어야지. 뭐 이거 먹는다고 야만이라고 지랄들이야, 병신 새끼들이. 스테이크 먹으면서 개소리야. 소하고 병아리는 안 불쌍하냐 이 새끼들. 다 불쌍하지. 병아리도 먹고, 응? 참새도 먹고, 응? 메뚜기도 먹고, 다 불쌍하지. 바퀴벌레도 먹고. 그런 새끼들이 개 먹는다고 야만인이래. 나쁜 놈들. 맛있게 먹는 탕을 먹어보겠습니다, 여러분. 맛있게. 이걸 안 먹으니까 이게 밤마다 피를 쏟아. 몸이 허약해졌어요. 이게 북한에서 먹는데 말이야. 응? 상놈들은 개 먹는 사람보다 개를 키우다 버린 놈들이 나쁜 놈들이지. 개를 키우다 버린 놈들이. 6월 1일 날은 개고기 애호하더라고 같이 오겠습니다. 개고기 동호회들하고. 또 와야지. 손님은 많으세요? 다행이다. 와, 진짜 아까 기분 나빴어요, 진짜. 아유, 그냥 왔어, 그냥. 사모님 우리 집에서 만약에 불박 달러 왔는데 내가, 아, 저 아줌마 놀러 온 거야 이러면 기분 더러울 거 아니에요. 응? 내가 만약 일부러 간데 그랬다라고 근데 기분 더럽지. 자주 와서 얘기를. 아, 나는 하니까. 난 기분 더러워요 지금. 그랬어? 예. 정의당이 그러잖아. 차별하지 말라고. 알았어. 지랄 연병을 떤다. 에휴, 말도 안 되는 개소리지. 알았어.
사모님 제가 웃자고 한 소리예요. 나는 항상 긍정적이니까. 이 집 거 이거 탕을 먹으면은 몸이 든든해. 맨날 제가 코피를 맨날 쏟으니까 제가 몸이 안 좋아요. 제가 빈혈이 있어요. 제가 피를 많이 쏟아내었고 옛날에 초등학교 때 되게 안 좋아요. 악성 빈혈이 있어갖고 이 집에서 이거 먹으면 또 되살아나니까. 예, 맞아요. 스님도 먹는데 말이야. 스님도 개구리 먹는데 말이야. 뭐 개구리 먹는다고 지랄이야. 뭐 미친놈들이. 안 먹어본 새끼들이. 얘 뭐가 좋으냐? 죽은 깨가 많거나 뼈가 쑤시거나 신경통 위궤양 오장육부를 다스리네.